아, 이게 바로 틈새 공략이라는 걸까? 이초훈 유튜브. 어, 교재를 만들었다. 아니 뭐야 이게? 그래서 아, 롤 재밌지 하면서 그냥 대충 견제하고 왔어. 왜냐면 나 서포 개못하니까. 그 누나한테 똥을 먹여주기 위해서. 뭐? 어, 그 누나 일부러 좀 힘받게 하려고. 어차피 영상 돈에 막혀있어. 걱정하지 마 이 바보들. 딱 기다려. 나 상냥한 척해.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현아 어. 뭐하고 있어? 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뭐냐 시청자분들이 현님 인맥이 좋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말 하길래 아닌데요 저 외딴섬인데요 말하고 있었어. 아 진짜? 맞아 어. 현아 이제 어. 외딴섬 중에서도 진짜 킹 외딴섬 될 예정이거든. 어 왜 왜? 왜냐면 너가 나한테 똥을 처먹인 것처럼 나도 너한테 똥을 처먹이기 위해서 우리의 관계는 여기까지야. 이제 왜, 난 내가... 너 밖에 내놓은 동생이다. 모르는 인간이야 이건. 아니 근데 현이가 변했어. 전에는 내가 이제 만약에 막 이러고서 끊잖아? 그러면 이제 얘가 처음에는 나를 잘 모르니까 아 누나! 아 누나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좀 막 되게 아니 아 그런 게 아니라 너 알잖아 이렇게 막 장난치는 게 있었으면은 지금은 내가 이게 툭 끊잖아? 아 또 방송각 잡으려고 장난치는구만 이러고 그런갑다 이러고 그냥 말아 이제 변했어. 날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저 친구. 봉수야 나 마음이 아프다. 저런 새끼 말고 나 같은 남자를 잡아 누나. 무슨 소리야 저런 새끼 말고 나를 잡아는 또 뭐야 이거 또 무슨 소리야. 아 이게 바로 틈새 공략이라는 걸까? 서브나 등장. 아니 쟤도 로판 너무 많이 봐가지고. 맞지 로판에 썸남이 무조건 있지. 맞지 약간 그 남주와 여자 주인공 막 애매할 때 썸남이 나타나가지고 이 녀석 어떻게 또 여자를 이렇게 냅둘 수가 있지? 근데 보면은 실제 현실에서는 썸남 같은 남자들이 더 인기 많을 경우 되게 많아. 썸남들 중에서 진짜 오히려 내 여자한테 올인 이런 거 되게 많잖아. 여자 쪽에서 전화해서 징징거리는 거 받아주다 보면 전화 받는 게 귀찮아지는 거 아니냐고? 뽕남소님 말대로라면 현이는 내가 전화해서 찡찡거리고 받아줬더니 귀찮아진 그런 사람인 거라고? 아니 그런 거였어? 근데 그전에 내가 찡찡거리긴 했던 거야? 이럴 수가. 아 전화 걸어보자고? 됐어. 나도 미안한데 나 원래 약간 물 흐르듯이 지나가는 타입이야. 나한테 관심 없으면 나도 관심 없어. 관심 안 주면 나도 관심 안 줘. 아니 근데 이게 좋은 점은 그냥 연락이 되면은 나도 연락을 하거든? 근데 연락을 안 하면 나도 안 해. 내가 먼저 나서서 연락을 하진 않아. 근데 그게 싫어서가 아니라 괜히 귀찮게 하는 것 같아서 연락을 하진 않아. 근데 그런 적도 있어. 그 연락을 하다가 갑자기 안 하잖아. 되게 서운해하더라고. 나는 얘가 싫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다르게 우선순위로 두는 게 있어서 그걸 하는 것 뿐인데 그렇게 생각들을 하더라고. 사귀는 사이도 힘들다고? 어, 그건 맞는 것 같아. 내가 전에 이제 남자친구 있을 때 전에는 이제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막 수다도 막 전화통화 막 3시간씩 하고 막 그런 게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사귀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전화는 하고 있는데 말을 안 해. 근데 그게 오히려 어찌 보면 서로가 신뢰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기 때문에 어 그게 가능한 거거든. 근데 진짜 이거는 그 상황을 겪어보신 분들은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예요. 생활 패턴을 서로 다 아는 거지. 어 맞아. 아 근데 생활 패턴을 다 알아도 서운해하는 거 서운해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더라. 제가 그 공개 연애했을 때 그 당시가 밤을 새는 게 맨날 일상화돼 있었던 상태였거든. 야 이제야 밝힐 수 있는 건데 그 당시에 그 공개 연애했던 남자친구가 질투심이 진짜 강했어. 기업 삼성끼리 만나서 이제 회식할 때도 되게 안 좋아했고
합방 같은 것도 남스라고 하는 합방을 꼭 해야 되냐는 말을 했어. 근데 그게 남자친구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기는 해요. 왜냐면 방송 재미를 위해서 약간 티키타카를 위해서 들이대는 그런 멘트를 치는 경우들도 많잖아. 그렇지만 내가 그거를 남자친구한테 말을 했지. 공사다. 방송에서 재미를 위한 공사일 뿐 아무 생각도 안 한다. 서로. 그러면 공사면은 그냥 여자 스트리머들하고만 놀아. 이렇게 말을 했고 나는 내 주위에 아는 남자 스트리머들이 많고 실제로도 여자 스트리머들도 많지만 남자 스트리머들이 더 훨씬 많다. 그런데 어떻게 여자 스트리머랑만 노냐? 그거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남자 스트리머든 여자 스트리머든 잘 맞는 사람하고 재밌게 방송할 수 있는 사람하고는 같이 나는 방송을 할 거고 그거는 내 일이기 때문에 네가 이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라고 말을 했었지. 그걸로 엄청 초반에 엄청 자주 다퉜거든? 엄청 많이 다투다가 이해를 해주고 나중에서는 이제 2633 만날 때도 처음에 이제 그냥 일찍 들어와라 막 뭐 밤새 놀지 말아라 막 이런 이야기 하다가 어느 정도 밖에 나가서 노는 것도 이제 집안에서 딱히 터치도 안 하고 그때 남자친구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 2633 분들은 밤새 놀아도 괜찮을 것 같다. 괜찮을 것 같다. 이해가 안 되진 않아요. 왜냐면 어찌됐건 내가 잘 모르는 분야의 일을 하고 있는 내 애인이 이성의 관계인 사람들이 있잖아. 어쨌든 이게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막상 마음이 싱숭생숭하지. 그래서 얌얌이랑 독상 오빠랑 통숭 오빠랑 피우랑 이렇게 넷이 있을 때 처음에는 뭐 계속 중간중간에 내가 남자친구였던 그 분이 걱정할까봐 전화도 자주 하고 그랬었는데 그 뒤로 이제 괜찮다고 한 뒤로는 나 오늘 2633 회식해서 늦어 엄마 알겠어 이렇게 됐었지. 근데 결국 헤어졌지. 그건 어쩔 수 없었긴 했어. 근데 그거는 사람 관계라는 게 어쩔 수 없더라고. 근데 뭐 나쁘게 막 뭐 싸워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서로 이해관계가 어느 순간부터 안 맞기 시작했고 남자친구였던 그 친구가 이해를 해주려고 했지만 결국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고 제가 이제 마음이 식은 거죠. 이제 연애의 신경보다는 일을 더 하고 싶어 하게 된 거지. 맞아. 그리고 건강해. 야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한 거긴 해. 그러니까 왜 건강한지 모르겠지만 일단 건강해. 체력이 거지일 뿐. 삐롱.